안녕, 예스가 능가주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아, 너무 크네요. 그래도 너무 큰가? 완전 읽어드릴게요. 고려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읽어드릴게요. 고려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엑스의 이빨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무서운 이빨이 50개나 있는 턱이 쩍 벌리면 어른들 향기 꿀꺽 삼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잡아먹기 걱정은 없습니다. 6,500만 전에 다른 공룡들과 함께 멸종했으니까요. 오래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살았다는 사실을 하숙과 뼈를 발견하면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무시무시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완전 크다. 허. 사우루스는 하석이 뼈는 1900년대 초에 고생물자 하는 방도 브라우니 처음 발견됐어요. 브라우니는 미국에서 몬테나 나주에서 있는 헤드 그라라는 어떤 지역에서 자연을 단기간에 전시한 화석을 찾고 있었지요. 공룡뼈를 발견했지요. 공룡뼈가 완전 시체 크기 완전 크죠. 우린 이만한데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만한. 브라우니가 함께 발돌 가는 엄청나게 큰 이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크기가 아자마자 15cm나 되었어. 와, 진짜 크다. 놀랐어. 보고가 되었어요. 걱정한처럼 생각하는데 단단하고 나이크라고 하죠. 양쪽 톱니는 모양을 되어 있었어요. 고유리 자유로우시고 동물의 이빨이 틀림없다고 가운데 가장 컸어요. 자연의 박물관은 강자인의 헬리디 페어헤드 오스본은 그 공룡에게 남북한 도화뱀 왕이라는 뜻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뒤에 몬테나는 주는 물론 와이 오밍 주사우스 다코다 쭉 콜라우도 주에 곧에 있는 암송이 측에서 20마리 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하숙뼈가 발견되었습니다. 20마리나. 티라노사우루스. 오랫동안 고생자 가업자들은 주층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하석에 키우며 살아있을 때 모습처럼 잘 맞췄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주변의 꼬리는 길이가 12m? 완전 맞는데요?
작전 대고 몸무게는 6톤이나 들었어. 걔네는 큰일 있는 커다란 티랑 말했어. 티랑 싸웠으면 두 발로 싸워. 발도 돌로 싸서 키가 한 4에서 5미터나 되었어요. 2층 창문이 들어볼 수 있을 정도였지요? 와 크다. 이거보다 훨씬 만족해요. 여긴 공룡이고 여기는 소가 있는 곳이라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집이 크기가 먹이도 많아 먹일 거예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떤 동물을 잡아 먹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살던 10만 년 전에 미국에서 땅 모습은 지금에 많이 달랐답니다. 지금은 건조한서구 지역는 초원에서 양떼지 소가 소떼가 한가운데로 풀이 뜯어먹고 있었지요. 하지만 테라우스는 사전 시장에는 양이나 소가 없었어요. 날씨는 지금보다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건조한 초원이 아니라 속이 무서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숲에는 식물들 뜯어먹는 초식공룡들과 거시렁거시렁 다니는 풀이 없었기 때문에 초식공룡들은 양이나 소처럼 풀을 먹지 않아요. 그 대신 고사리, 매일매일 열리는 덮풀, 물론 원시소마루, 영봇, 줌나무, 따위를 먹고 살지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배가 고프면 날카로운 이빨을 초식공룡이 잡아먹어요. 그땐 오르르게 파이로스는 같이 감옥 공룡이 많이 살았어요. 로케팔로스는 몸무게가 2톤이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릿느릿 움직였지요. 하지만 엄마는 테크처럼 무장하고 있었어요. 움직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머리는 딱딱했고 곧바로도 들폈고 등에는 뾰족뾰족한 고기가 있었어요. 속이 있는데 튼튼한 코리에는 30km 센스짜리 꼬리가 붕붕했어요. 이 달렸어요. 티테라톱스. 티테라톱스 같은 뿔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티테라톱스는 몸무게 자유지한 6톤이나 나갔어요. 동물 가운데 머리는 뼈가 가장 컸고 이와 코는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뿔이 3개 있었죠? 숱이 3개 있었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살던 시대에는 아파토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육각류 공룡은 거대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약간 건조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알라모사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0m나 넘어가고 무게감은 12톤이나 대한 거대한 공룡이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3마리 합친 것보다 더 컸지요? 에드몬드사우루스는 같은 오리조군이 동명을 멋진 마리신 무리를 지어 다녀요. 다 자란 오리조군은 국내의 티라노사우루스만 있어요. 어른
능력은 티노사우루스 같은 직공격의 오른쪽 뺨보다 적이 나타나면 소리를 내어 알렸지요? 티노사우루스는 감옥 공룡, 뿔 공룡, 깡로 공룡이 우리 주인이 공룡을 잡아먹어요. 티노사우루스에게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어요.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어도 사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애는 해석군과 사자처럼 큰 육식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티노사우루스는 사냥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티노사우루스는 뿌죽뿌죽한 뿔을 가진 티레노사우루스를 어떻게 잡아갔을까요? 열심히 망해보는 줄이 좋은 공룡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티레노사우루스는 무시무시한 삼겹살이었어요? 아니면 병이 들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섬지만 사육일까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티레노사우루스는 화석의 뼈를 많이 점착할 수 있습니다. 애가 티레노사우루스 여기 있게 화석눈 보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머리뼈는 무척 크답니다. 또 머리뼈는 꼭대기의 골격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거대한 근육 때문에 턱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무시무시한 이빨이 턱의 암수만 고기 덩어리를 한 방에 찢을 수 있습니다. 감옥 공룡이 물이다가 이빨이 빠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이빨이 났네요. 아, 무시무시. 기다가 공룡 가운데에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내가 가장 컸대요. 이렇게 되는 큰 것을 모아서 그리고 그러면 감각이 무척 예민했을 거예요. 어쩜 멀리 있는 오리지널 공룡도 대체 바꾸나 뜰게요. 덥세 아직은 발소리도 들을 수 있을까 몰라요. 막건의 트리케라톱스는 그리고 몰래 숨어있다가 그냥 식물이 먹으라고 하면 오늘 공격했을 거예요. 아니면 병들거나 죽어가는 분명히 냄새를 맡고 살을 벗어서 뿌리지요? 티나우스 다음 육지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눈이 멀리 앞쪽에 달렸어요. 원인에는 볼 수 있는 배가 물병이 사자우 같은 공룡 훌륭한 상황들도 모두 몸이 앞쪽에 달려있죠. 덕분에 사람까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눈이 배가 스텝지도 몰라요. 튼튼하고 부드럽고 S자가 모양이 몸이 눌려 사방이 살펴요. 있어 있고요. 그러나 아무도 티라노사우루스는 다가오는 돈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냥감이 발견하면 어떻게 죽였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다리에 모기를 잡거나 주의 못했을 거예요. 앞다리는 무척 작거든요. 이게 작나? 이쪽 작다. 주의지 못할 거예요. 앞다리는 무척 작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누워서 쉬다가 일어날 때는 앞다리 쓰셔서 주저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발톱이 두 개 달린 그때 어떤 일이 하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스타일은 강하고 길었을 거예요. 과학자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달리기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뻗은 새처럼 속이 비어있거든요. 그만큼 몸이 가벼우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힘들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잡아 먹으면 토익 공룡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오리지널 공룡이었어요. 오리종이 공룡의 뼈는 속에서 비어있지 않은 간녕 몸이 가운 티라노사우루스는 오리지널 공룡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토티라노사우루스는 발톱에 달린 발길이 세 개나 있어요. 먹이 주저기 때는 단단히 집을 빨리 방어로 끄는 거예요. 먹이를 잡아가면 발톱으로 먹이를 찢어 누르고 말는 무릎테이크요. 커다란 먹이는 아무리 몸무게도 튼튼한 다리가 목 근육으로 버티고 서서 먹이고 꼼짝 못하게 누렸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뛰어나서 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잡기 쉬운 먹이를 좋아했지요. 오이피에이커스는 트리테라토스 알라보사사우스는 에트문트사우스 같은 공룡이 사용할 때 죽거나 다친 공룡이 먼저 잡아먹어요. 그러고 주장하는 과학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죽은 고기를 먹고 살 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먹잇감 던지면 아마할 텐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다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티라노사우루스는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박물관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를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빨을 드러내고 성공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재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슨 색깔이 나무 색깔로 비슷했지요? 몰라요. 나무틈에 숨어서 조용히 살까봐 기다릴지도 몰라요. 나무틈에 모르지요? 사랑가면 아지러우는 사랑가면이 조용히 튀어나올 것 같아요. 튼튼한 꼬리를 일부러 자원하고는 턱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턱이 닿겠지요? 그러면 알리시스처럼 거대한 공룡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 세계의 왕이니까요. 어린이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때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